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방한했습니다. 2016년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첫 방문입니다. 왕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관경환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, 지역 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.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의중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